기름덩어리가 뭐 암덩어리가 그냥 있잖아. 다 부실 수 있어요. 뭐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묻어 있으니까. 저것들이 막고 있는데 제대로 그냥 나가겠어요. 저렇게 썼는데도 있잖아요. 박살을 내야지. 더 넣어주면 돼. 이제 끝나. 뭐 나무도 쓰러뜨리는 노즐인데. 아, 저기가 차 있으면 여기 차서 나가는 거야. 차서 나가는 거야. 이거 봐, 기름이 굳지. 여기서 한 번만 지금처럼 딱 쏴주면 돼.
자, 그렇게 해주고, 뭐 주먹만한 덩어리들이 뭐 그냥 돌덩어리처럼 이렇게. 그러면 저 아저씨가 다 보셨잖아요. 우리 카메라 넣어가지고. 그, 들어가? 안 들어가, 들어가. 그렇죠? 우리 집이 다 나왔어. 아, 일단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. 자. 네.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늘 여기서 나가는 게 물이 쪽 빠져서 비어야 되는데 나가는 배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항상. 아. 제가 처음에 와서 먼저 여기 먼저 뚫어줘도 물은 더 안 줄잖아요. 저기 왜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. 물에 차 있으면 기름기가 멈춰 있다가 굳는다고. 그러면 아까처럼 막 돌덩어리 주먹만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. 그거 저기서 이렇게 도롱으로 땅속에서 그냥 소시지처럼 얼어 저 굳어버린다고. 맞아, 겨울에는 더 막히더라고요. 네, 빨리 차갑게 냉각되고. 네. 수명이 짧아요. 굳어가지고. 여름에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지방이네요. 이 메인에서 일단 나가는 거 첫 번째. 네. 그거를 쭉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. 비 오는 날 날고지 한번 제대로 했죠.